어머니가 오늘 진짜 복 받을 겨. 예? 이 집 가요. 이 집 하나 갖다 드려요. 저기 언니 정말 오늘 정말 제일 이쁘게 생긴 언니 갖다 드려요. 그러면 이제 다 주고 이제 슬슬 저녁 시간 이제 다가오는 것 같네. 그리고 자, 이 집에 들어있는 노래 보약 같은 친구 또 그거 하나 3집에 들어있는 노래 보약 같은 친구 또 하나 올려드리고 신나게 또 장가오고 씹어 쌓고 그렇게 밥 먹으러 가야 손에 가자.
괜히 또 금방 오셔갖고 CD 사줬는데 내가 금방 나가버리면 또 서운해하시니까 또 신나게 한번 장구치고 놀아보겠습니다. 2,000만 원이야 2,000만 원. 조용히 하시오. 조용히. 오늘따라 왜 이렇게 때문에 옥수수는지 모르겠다. 그리고 오늘 분위기가 있잖아. 다들 오신 분들 있잖아. 다들 생각이 많으시고 다 우울한 분이 뭔가 오신 것 같아. 다 얼굴 인상들이 있어. 얼굴에 웃음이 하나도 없어. 집에 안 좋은 일들이 꽤 있으신가 보네요. 아무리 안 좋아도 나보다 안 좋겠어. 나는 지금 목구멍 때문에 진짜 뒤지고 싶거든. 근데도 지금 열심히 하자니. 이게 나를 보고 기운을 내가지고 좀 활짝 웃어줘. 여러분들이 웃어줘야 나도 기운이 나갖고 막 열심히 하는 거지. 앉아갖고 그냥 하아 뭐다가 여기 앉아있는 거야. 도대체 갈 데 없어갖고 그냥 쉬려고 앉아있는 건가? 그러지 말아요. 서로 기분이 있대. 내가 열심히 지금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. 서로 그게 공연이고 그게 한만남이고 그게 각설이고 와서 여러분들의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 거야. 그렇지? 이게 좀 만약에 갈 사람들은 저기 미련 없이 싹 일어나서 가버리면 되는 거고 간다고 좀 이렇게 인사도 하고 가야 돼. 왜 서서 보려고 그래? 에? 왜 서서 보면 특이하네. 남들은 안 들려고 그러는데 다리가 들뜬가 보죠. 아무튼 혹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우리 언니 굉장히 지금 좀 잘 살 것 같아. 딱 풍기는 이미지가. 혹시 제 CD 사셨나요? 안 사셨죠? 그랬을 것 같아. 딱 그래 뺀질뺀질거리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. 너무 갔다 줄 알았더니 혹시 거기서 계속 보시다가 가실 건가요? 아, 계속 보실 거예요. 그래요. 그 이따가 지금 뭐 하나 팔면 사주실 건가요? 오늘 언니야, 오빠야만을 위해서 공연을 하겠습니다. 나머지들 다 삥뜩하고 개토지만 모여있었는데. 언니 두 분은 아직 삥 안 뜯겠잖아. 그런 게, 그냥. 원하시는 거 있어요? 원하시는 거 말씀하세요. 이렇게 부담을 팍팍 줘야 되는 거야. 그래야.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환장을 하는 거지. 다들, 제 공연할 때, 너 누구야? 왜 어디 가서? 언니, 나 공연할 때 저 언니, 오빠, 저 가나 좀 잘 좀 보고 계셔. 알지? 이제 수시로 뒤돌아봐봐. 언니 알았지? 예. 갑시다.
모가지가 아파갖고 몸으로 뛰려니까 또 몸뚱이가 아파. 또 몸뚱이가 팔을 나고 노래하려면 또 모가지가 아파. 아이고, 아무것도 쉬운 게 없네.